안녕하세요. 스튜디오의 민구. 수아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바로 열 모의고사 시행된 날입니다. 그렇죠. 보고 오신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 너무 떨려. 나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스포가 될까 싶어서 고3 과외학생이랑 카톡도 안 했어. 사실 나는 카톡방이 막 계속 오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막 수학 평가원처럼 안 나왔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문제는 안 봤는데 약간 그런 어떤 느낌이 나는지는 사실 조금 들었어. 그러면 이제 7시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심지어 단면이네요? 단면이에요? 네. 아 단면이면 국어는 좀 어려운데? 나이스인데 수학은? 아 이거 진짜 국어는 쉽지 펄럭펄럭 않은데요? 단면이면? 나도 핑계대 핑계대. 제일 핑계가 생겼어. 화이팅! 준비 시작! 나도 1회 두곤 했는데 세모가 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 계속 왜 이래? 아 오랜만에 시간 풀세트 푸니까 머리 아프네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아? 모르겠어. 검토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간단하게 광고가 붙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예스. 1등급을 맞으시면 네이버 페이 이벤트를 드립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풀었지. 아 근데 이제 6모가 끝났잖아.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잖아. 그치? 어떻게 메워갈지. 약간 탐구 하나 부족하다. 그치. 아니면 수학 어떤 단원이 부족하다. 약간 이것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 돈이 많이 들어. 그럴 때 이제 추천하는 게 바로 설탭입니다. 나만을 집중 케어해주는 스카이쌤이랑 이제 필요한 과목을 약점 파트만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또 원하는 장소에서 아니면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이 가능하니까 그 서임이라고 우리 나랑 짱 친한 그 아가미녀 3인방 중에 서임도. 한 명이 있잖아. 내 저번 브이로그에도 등장했던 서임이도 그렇고 내 주변 여자애들 되게 친한 애들이 설탭에서 과외를 진짜 많이 하거든? 되게 좋은 게 이게 학생이 뭐 만약에 대전 사람이라고 쳐? 뭐 서울대 의대생한테 과외를 받을 수 하려면 지역 상관이 어렵잖아. 넌 이제 학교 다니면 못 가잖아. 그치. 근데 설탭이면 가능하다. 태블릿이 없어도 아이패드랑 펜슬을 대여해주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스샷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특별 이벤트! 지금 바로 설탭 처음 시작하고 과외 신청서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면 되지? 구모 떡상 가자! 라는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면 20명! 20명한테 2만원! 2만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직 스튜디오 샤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나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구모 떡상 가는 거라고. 자 지금부터 수아 누나의 국어 결과를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컷 말씀. 아 등급컷 아, 등급 몇 점이에요? 답장 근데 약간 90점 초반이나 80점 후반일 것 같은데. 원매 1등급은 92점. 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누나 세 어렵다 틀면 어렵다. 2등급이야. 25124 25 예스! 오케이 예스! 55214 아 나 너무 떨려. 오! 어? 아오 진짜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 진짜 안 돼? 4, 5 좋아 좋아 3, 4, 2 좋아 왜 이렇게 잘 풀지? 야 나 잘한다니까. 아. 두 개 중에 고민 하나 틀렸어. 아오 4, 2, 5, 3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지금 1컷이야 1컷이야? 어 3 5 5 2 4 4 4 4 4 4 여기 4 4 1 아 그러지 좀 마.
안매 틀렸어. 아, 속상해. 3점. 근데 내가 독서를 다 맞았어. 오, 그렇네. 그치? 아, 3-3-3에서 91이네. 3점 3개를 틀리셔서 컷은 91이 되었습니다. 아까 1등급 컷이 몇 점이야? 92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설탭에 선물을 받아가실 수 없습니다. 설탭 따로 뭐 어떻게 안 될까요? 저 4년 만에 탈락입니다. 안 돼, 돌아가. 미국 거 채점할게요. 네. 안 하면 안 돼. 어, 100점인데? 2점, 82점. 어, 야미. 5, 4, 2, 해명하시죠? 아, 해명까지. 4라고요? 네. 응? 뭐야? 어떡하죠?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와,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거 틀렸지? 그러게. 와. 야, 이제 채점해야 돼. 와, 진짜 레전드. 아, 너무 신나. 아까 30분 동안 다 풀었습니다. 이래놓고. 43312. 43312. 3, 5. 와, 이거 맞았네. 아. 1, 3. 이거 2, 마지막 끝까지 검색했거든. 아. 2, 3, 3, 3, 6. 8. 8. 39. 110. 아, 이거 110입니다. 110이에요. 380. 너무 놀라워. 쇼트는 20이고. 진짜? 어. 5, 4, 1. 아. 5, 24. 5. 나이스. 3. 5. 2점짜리. 야, 대박이다. 너 잠수함 98점. 처음 맞아요. 진짜 놀라워, 아저씨가. 뭐? 나 1페이지 검토를 했어. 진짜로? 아무튼, 이렇게 채점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모로. 근데. 너무 부끄러워, 지금. 왜? 98점 맞아서?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모욕적이야. 너 학창시절에도 진짜 재수없었겠다. 그 기분이 있잖아. 진짜 레전드다. 근데 이번에 쭉 해보니까 매체가 진짜 어렵던데? 오. 왜냐면 내가 이걸 풀다가 언매를 다 풀고 시계를 봤는데 그 20분이 넘는 거야. 와.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이게 수많은 게 있잖아. 근데 내가 진짜 당황했던 게 원래는 약간 평가원과 나 사이 암묵적인 약속이 발음 결과를 원래 옆에다 같이 제시해주거든? 아, 뭔지 알지? 넓다! 넓다. 그러니까 넓다가 아니라 넓다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1차로 약간 당황을 했어. 그것도 분석을 해내야 되는? 약간 당황을 하니까 끝소리 규칙이랑 잠근 단수는 헷갈린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만 거의 한 10분 쓴 거 같거든? 그래서 이거 보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검토했는데 어려웠다. 그다음에 39번은 그냥 괜찮았고 이 녀석, 이 42번. 헐. 헐이라고 적어놨어. 어, 근데 답이 왜 5번이지? 알려줄게. 응. 니도 헷갈리지. 내 슬라이드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나? 나도 그래가지고 요약 포괄 으악 이러다가 그냥 체크 안 했거든. 4번을 체크한 이유는 뭐야? 너무 헷갈렸던 게 계속 다 적절하다가 나오는 거야. 매체가 이런 게 어려운 거 같아. 그래가지고 왜 5번이냐고. 내용을 요약할 수 없다니까. 아, 요약 파트에서 그래, 요약 포괄 그런 거 평소에 잘 구분해보면 좋을 듯? 그리고 매체는 약간 이렇게 한두 개씩 틀린다? 그럼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 아, 다음에 안 틀리겠지라는 마인드 접근하면 무조건 틀리니까. 그러니까 꼭 모순 문제집이라도 사서 풀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독서는 나름 괜찮았거든. 그냥 이게 세 지문이었나? 근데 나쁘지 않았어, 여기는. 현대소설 이거 쩔던데? 아, 여기서 틀렸네, 또. 답이 몇 번이었지? 2번이었어? 2번이었어. 아, 고민했던 것 중에 틀려서가지고. 맞아.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근데 심지어 진짜 웃긴 게 내가 처음에 이렇게 파악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처음에 내가 이걸 걸렀던 근거를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했어. 아.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읽어버린 거야. 아, 상대가 내비치는 상대에 대한. 어. 아,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상대에 했구나. 대한 동경으로 읽어버리고 틀린 거야. 억울하다. 이거는 맞는 걸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망의 98점. 출발하겠습니다. 뭐죠 이거? 오해말 썼어요. 다섯 개가 나오는 3위. 너무 많잖아. 한 개쯤은 달랐을 것이다. 2번을 틀렸을 거라 생각 못했지. 6, 7번 검토하고 11번까지? 맞아! 그래서 맞아. 100% 14번 틀렸다. 이거를 30분 동안 못했어. 내일 뭐가 될지 모르겠다. 아, 그래도 계속 하는 시에다.
아무튼 리뷰를 하자면 9번까지는 무난했고 여기부터 계산이 좀 있었어. 틈틈이 계산이 좀 있고 괜찮고 12번부터 약간 직감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게 좀 많았어. 아 수열이라 가지고 13번이 좀 어려워 보였는데 눈사람? 누가 봐도 제일 어려워 보이는 눈사람 문제야. 근데 풀어보니까 엄청 쉬웠어. 딱 각만 잡으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14번이 계산이 너무 많았어. 그냥 치환에서 안 풀고 계속 검사했는데 다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을 바꿨어? 도중에? 안 바꿨어. 아 처음에 그 답 그대로였어. 그리고 자꾸 답이 4분의 5가 나오는 거야. 최대값인데 제일 큰 것도 더 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봤는데 결국 원래대로 썼거든. 14번에서 계산이 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리고 15번. 15번이 내가 봤을 때 좀 어려웠어.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진짜 어려웠을 거야. 근데 수열이 봐봐. 12번 수열 약간 애매했거든? 15번 수열 어려웠고 이적 30번이 수열이 나왔어. 어머,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수열? 내가 거의 처음 보는 거 같고. 절대값도 씌워져 있어. 아, 근데 뭔가 국어도 뭔가 실험을 많이 한 거 같아. 특히 언어 부분에서. 21번. 말도 안 되는 걸 했어. 원래 기능이 14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약간 보디박스를 주면서 너가 맞춰라. 기니면 답이 110이고 기니면 111이다. 원래 오지선잖아. 5분의 1이거든? 이거는 이것도 사실 7분의 1이야.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 9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 22번이 엄청 쉬웠어. 아 진짜? 풀이 봐봐. 그러게. 이게 끝이거든. 나 그냥 너가 진짜 똑똑해서 한 줄 알았어 이렇게. 평소에 나오던 22번들보다는 각만 잡으면 계산도 없고 케이스도 심지어 두 개야. 범위에서 3, 4 잡아서 계산 조금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여서 12번? 13번 이런 거 찢겨놨는데 22번이 바로 풀려가지고 뭐지? 했었어. 28번이 좀 약간 특이했다. 30번은 이 수열 나왔다며? 수열이 나왔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수열은 킬로당도 아니고 그냥 기본 중에 기본. 24번 이런 데 나온 건데 미적의 30번에다가 수열을 태웠다. 이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약간 전체적으로 좀 실험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문항들이 없고 막 여기에 무한등비급수 아니면 뭐 극한 삼각함수 도안의 극한 아무것도 없었어. 이상하다. 근데 진짜 약간 그 짜여진 대로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되게 많이 흔들렸겠다. 정해진 위치에 문제가 안 나오고 이거 갑자기 뭐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달라진 것들 중에 9평도 달라지면 그치. 수능이 이제 그렇게 낼 거다. 보통은 9평을 이렇게 보내는 내고 거야, 이제. 9평을 평소처럼 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 하고 수능을 내는 거야. 나는 이제 틀렸을 때 이제 지금부터 친구들이 틀리면 자책을 엄청 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지금부터 약간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푸는 문제 수가 많아질 거고 틀리는 게 많아질 거거든? 그래서 틀린 걸 봤을 때 그냥 담담하게 그냥 아 다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꼭 수능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약간 평가원이 우리한테 예기치 못한 선물을 아주 많이 줬어. 문제를 풀면서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빨리 그래도 4년 만에 푼 거 치고 그래도 4년 만에 푼 거 치고 진짜 잘 봤다. 그치. 근데 또 오랜만에 봤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성공해서 반수로 서울대를 갔던 추억이 새록새록 해야 되는데 현역 수능에 그게 새록새록 해가지고 떠올라버린 거지. 우리가 항상 그러지만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통과하는 관문 중 하나일 뿐이지. 그치. 어쨌든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 분석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점을 바탕으로 9평을 응시하고 그걸 보완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전부 대비하고 수능까지 한번 힘내봐요. 파이팅! 근데 아까 한숨을 계속 쉬는 거야, 푸는 옆에서. 자꾸 답이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아, 근데 왜냐면은 너 다리도 떨었잖아. 내 현역 때 옆 사람이 계속 다리 떨고 계속 한숨 쉬고 그래. 나 원래 이렇게 한숨 쉬지 않는데 오늘 힘들었네.